네, 안녕하세요. CWA 합격 스코어를 보고 계신데요. 요번에 10월에 합격하신 분입니다. 10월에 파트 A를 83점 꽤잘 봤죠. 파트 B는 89점이에요. 90점 가까이 나왔어요. 정말 잘 보셨습니다. 근데 이게 놀랍죠. 파트 C, APA 1104 코드 보고 선택하셔갖고 시험을 보셨는데 97점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가능한 점수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예전에 한 2019년, 18년, 요때, 족보 한참 탈 때, 17년 시험이 없었고, 16년, 15년, 뭐, 요런 시기 때, 요때 저 100점 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족보 그냥 보면은 나왔으니까. 근데 최근에는 시험이 정말 더럽게 어려워졌거든요. 다 많이 떨어지고, 저희 수강생분들은 합격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85%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다른 기관에서 보시면은 장담 못해요. 거의 막 합격률 20%, 10% 이렇게 나오는데. 근데 이 점수는 정말 저도 이게 딱 받아보고 놀랐습니다. 아, 이게 10월 게 아니라 11월 건가 보네요. 이 스코어 레터 이거 어저께 이렇게 전달받은 건가 보네요. 97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, 영어 시험이고, 뭐 한글 번역이 나와 있지만, 영어 시험인데 요즘에 파트 C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단어를 조금씩 꼬기 시작하는데, 거기에다가, 막 문제 헷갈리게 분수로, 숫자를 분수로 내고, 막 이거저거 막 복합적으로 내는데, 97점이라는 점수는 한개 틀려야지 나올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아요. 60문제 중에 한개 틀려야지. 대단한 점수죠. 요 97점이라는 게. 근데 또 어떤 또 대단한 점이 있냐면은, AWS에서 파트 C, APA 1104 문제 만들 때 60문제가 모두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어쩌다 보면 하나,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문제가 답이, 이상한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.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딱 그거 하나 틀린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점수입니다. 그래서 요번 11월에 요번 주에 합격하신 것 같아요. 이거 전달받은 게 어제니까 97점에서 총점이 89점, 89점으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.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,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점프를 하실 수도 있고, 뭐 조금 올리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자격증을 시작으로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다른 분야 아니면은 연봉 높이고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실 수도 있고, 요즘에 취업 되게 잘 되는 평택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연봉이 미니멈 한 5,600으로 시작하죠.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요. 월봉이 한 5,600으로 시작하니까 일 조금 한다 싶으면은 한 7,800 이렇게 나올 거고, 연봉이 한 1억 정도, 1억 가까이 됩니다.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. 그래서 이 CWA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,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, 그리고 문제도 어려운데 합격을 하셔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요거는 생각해 보면은 같이 공부를 한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, 네 달 조금 더 하신 것 같네요. CWA 공부하시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한두 달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, 저 이제 CWA 강사잖아요. 저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현업에 있다가 그냥 시험 보는 사람들이고, 그 사람들은 별개, 그냥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 사람들 그냥 잊어버리고, 보통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. 3개월 하면 진짜 빨리 따는 거고, 4개월도 꽤 빠르게 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시험이 어려워져갖고, 옛날에 막 족보 보고 딴 사람들은, 아이고, 뭐 CWA 따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. 그냥 보고 쓱 보고 와서 합격하면 되는 건데, 그런 사람들 요즘 문제 보면 진짜 지립니다, 지려. 엄청 어려워졌어요.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합격하셔갖고, 높은 점수 맞으셔서 축하드립니다.